100년 전 우리의 선배님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며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농민 수탈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의 공포정치, 억압정치, 애국자 탄압을 막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종북, 친북, 주사파,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공포, 억압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론 대통령을 거짓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하고 정치 보복하고 인신감금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수탈하고 시장경제 침탈하고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재인 씨 집권 1년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만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이 폐기된다고 비핵화가 김정은의 뜻이라고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은 그것이 평안냥 떠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울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울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김정은, 문재인 두 인간들은 둘 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 그랬어요. 10월 1일부터 6일 동안 미국 가서 미국의 NSC 그 다음에 국무성 한반도 책임자들한테 절대로 평화협정하면 안 된다, 별대로 종전선언하면 안 된다, 제발 2년만 김정은 대북경제제재 강화하면은 김정은 바로 부활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년만 더 하면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3대 세습 정권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고 하나는 친북 반미주의자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거기를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종전선언이 된다, 종전선언 된다고 하는데 김문재인은 왜 청와대에 있습니까? 운전자로는 다 돼가고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주동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던 그 문재인은 이틀 동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의 안보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과 대한애국당 당운동기들은 이제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당하고 옥중투쟁을 한 지가 700일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선 거짓에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의 저 거짓의 무리들을 우리는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의 망령을 가지고 권력 찬탈한 불의의 세력들입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거짓의 세력, 제국주의 세력, 우리의 세력과 싸웠다시피 우리의 2019년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은 저 거짓의 세력, 우리의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것은 결코 결코 불의를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3년간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투쟁하시는 것보다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게 진실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진실이고 정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태극기를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좌파 독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이 깨어나서 이 좌파 독재 정권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네. 껍데기를 몰아내자. 진북이란 주사파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빨간 무리들을 뿌리채 뽑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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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는 좌파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 좌파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태극기의 깃발로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정신 이어받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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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없는 저 새빨간 문재인을 끌어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배신의 정치, 비겁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배신의 무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을 처단하자.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태극기의 깃발 들고 광화문으로 진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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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이 행진에 참여하여 이 서울역 그리고 광화문 일대를 모두 점거할 수 있도록 행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 구호가 끝나고 지도부 및